그래서 남성은 성적으로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더 공격적이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래서 여성과 남성 같은 경우에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매체 같은 것도 좀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 성욕이 좀 집중돼 있어서 그냥 포르노그라피 같은 것에 이제 탐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야동 같은 거 보면, 그쵸? 야동 같은 거 보면 뭐 스토리 같은 건 거의 없죠. 그쵸? 그냥 특정 부위를, 그렇죠? 클로즈업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말초적이고 예, 그러한 쪽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야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성도 야동을 시청하고 거기서부터 성적인 어떤 만족을 얻지만 로맨스 같은 거, 그죠? 로맨스 소설 같은 것들은 여성들은 그런 곳에서도 성적인 어떤 만족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 전 잘 모르겠어요. 여성이 아니니까. 예, 전 로맨스 소설 보고 뭐 그다지 성욕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 나 그런 좀 나 그쪽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보시면 여성 같은 경우 로맨스 소설 같은 거 보면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랑이 물어익어가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여성을 더 이렇게 그렇죠? 자극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남성의 성적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면 공감 능력 같은 경우는 여성이 뛰어날까요? 남성이 뛰어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제가 우스갯짤처럼 가져왔지만 이거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한번? 예, 자 이게 지금 부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남편이 아이고 수첩 더 거의 다 써가네. 그러면은 그냥 아무런 이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성 그 아내는 잘 이걸 캐치합니다. 우리 남편이 수첩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수첩 우리 남편 수첩 사줘야지 하면서 수첩 그래서 수첩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딱 제대로 된 선물을 딱 사죠. 크리스마스 때, 그렇죠? 그래도 보세요 남편은 자, 여성이 계속 암시를 줍니다. 와 목도리 너무 예쁘다. 참 아까 나갔다가 목도리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근데 지금 남자의 머릿속에는 목도리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와 목도리 되게 싸다 그러면서 했죠. 딱 하는데 남편은 향수를 선물하죠.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선물하죠. 그러니까 여성은요 지금 보면 남성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남편이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캐치해서 남편이 필요한 걸 선물하죠. 근데 남성은 이렇게 여성이 필요한 걸 선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웃기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이게 근데 여러분 그 심슨 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십니까? 심슨 가족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죠. 결혼 기념일입니다. 호머 심슨 그 남편이 마지 심슨 아내한테 그쵸, 결혼 기념일날 뭘 선물합니다면 볼링공을 선물하죠. 볼링공을 선물하죠. 그래서 근데 볼링공에 자기 이름 써 호머라고 자기 써서 선물하죠. 그래가지고 마지 심슨 아내가 격분하는 그런 씬이 있죠.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실제로 실험이 있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에서요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어린 소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녀가 지금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반응을 보는 건데 남성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쓱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보면 그렇죠?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남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지나치는데 반해서 여성들은 와서 너 왜 여기서 지금 벌벌 떨고 있니? 어머 어디 갔니? 하면서 물어보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뭐 여성이 한 100명 정도 도와주러 온데 반해서 남성은 2명도 안 됐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공감 능력은 실제로 여성이 훨씬 뛰어난 것이 대대로 지금 그거예요. 그거는 입증되어 왔습니다. 이건 거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쟁 같은 경우도 그죠? 여러분 여성이 일으키는 전쟁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대부분 남성이 일으키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살인사건의 대다수는 대부분 거의 압도적인 수가 남성한테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이 그래서 여성이 훨씬 뛰어나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그래서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에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성, 로버트 트리버스라고 하는 진화 심리학자가 이거를 연구를 했거든요. 남성 연쇄살인마와 여성 연쇄살인마의 차이가 뭔지. 남성 연쇄살인마는요, 대부분 파괴적이고, 막 해부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끔찍하게 살인을 해가지고, 시체를 자르고, 뭐, 먹고, 막 이런 거, 이런 끔찍한, 남성 연쇄살인마들은 이런 끔찍한 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파괴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극단적으로 왜곡돼서 나타나는 게 남성 살인마죠. 근데 여성 연쇄살인마는요, 그 희생자들을 그런 식으로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찔러 죽이거나 막 자르거나 이런 거 없어요. 여성 그 살인마들은 대부분 돌봐주면서 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막 힘이 없고 자기한테 의지하는 그러한 힘없는 노인 환자들, 이런 환자들한테 조금씩 독을 먹여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들, 그죠? 자기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독살하거나 아니면 뭐 약물을 주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죽여요. 이것도 굉장히 여성의 어떤 그런 심리가 왜곡된 방향으로 나타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연쇄살인마조차도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또 이런 짤도 있는데, 요거는 근데 약간 공감이 가는 면도 있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면도 있어요. 보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을 마시러 간다 라고 할 때 이 절차를 중요시하게 또 생각을 하죠.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또 오늘은 어떻게 코디를 할까? 바지에 맞는 옷, 상의, 그 다음에 구두.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술들 해서 칵테일 같은 거 여성들이 보통 더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죠? 남자는 어떻습니까? 맥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가벗고서도 맥주를 마시러 가죠. 이거는 뭐냐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목표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는 짤인데, 이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긴 해요. 그렇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절차를 중요하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남성은 목적을 달성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또 재미있는 짤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 보면요, 남성들은요, 보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연식이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뭐,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치, 그죠? 그런데 차를 보면서 이제 뭐, 표정을 읽고, 그걸 의인화하거나, 그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재밌죠?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차를 보면 이렇게 표정을 보고, 그죠? 사물을, 남성 같은 경우는 사물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분류, 뭐, 아니라든지, 뭐, 명칭,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보, 지식, 이런 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물 속에서도 예쁜 디자인, 그쵸? 그 다음에 뭐, 조금 이렇게 귀엽고 이런 것들, 그죠? 차에서 마치 표정을 보는 것처럼, 예, 그런 성향은 여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여성과 남성은 어렸을 때 장난감도 좀 다르죠?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뭐 역할놀이 하는 것, 소꿉놀이, 소꿉 장난감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죠? 예. 그리고 남성들은 뭐 자동차, 뭐 그다음에 칼, 뭐 무기 같은 거, 그죠? 총 이런 거, 장난감 총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여성학자들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남성을 그러니까 교육적, 사회적으로 남성을 그런 식으로 막 파란, 남자가 태어난 파란 색깔 옷을 입히고, 너는 이렇게 장난감을 그런 걸 주고, 그래서 남성들이 그렇게 남성화돼서 자라고. 이제 그 성 역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성은 또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핑크색 옷 입히고 이렇게 뭐 소꿉 장난감 주면서 여자는 그렇게 놀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렇게 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보통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잘 그런 걸 잘 모른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키우면요, 남자 아이들은요, 태생적으로 장난감 총이나 자동차 같은 걸 좋아한대요. 움직임, 물리,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남자는 약간의 그 물리학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소박한 물리학자.
어떻게 운동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뭘 던졌을 때 어떻게, 뭐, 포물선 운동, 왜냐면, 그쵸?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 근데 여성들은요, 그, 인형이라든지 이런 걸 원한대요, 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주는 거지, 그걸 줘서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후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 심리학적인 차이인데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물론, 소수의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인형을 좋아할 수 있고, 소수의 여자는 장난감 총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것이 비정상적이냐?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그죠?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은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잘못이냐? 그럼 절대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주장하려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성적인 차이는 있어도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요. 남자는 조금 논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은 여자는 이제 화가 나면은 그 화가 풀려야 해서 이유를 듣지만, 그쵸? 예를 들어서, 늦었어. 늦었어. 그런데, 화가 났어. 그러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 화가 나면 이유를 들어야 화가 풀린다. 그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더 늦었으면, 여자가 늦었으면,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물어보는 게, 너왜 늦었어? 그 이유죠. 너왜 늦었어? 너 왜? 이렇게, 그쵸? 여자는 화가 나면은, 왜 화가 나는지 남자들은 전혀 캐치를 못하죠. 왜 화가 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런 좀 약간 조금 그런 성적 차이가 또 있죠. 그래서 그래도 대화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갈등에, 그죠?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남녀에 대한 또 대표적인 그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거나 차이, 이런 걸 보면 검색어에서도 조금 검색을 봐도 좀 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같은 경우에 좀 보시면,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검색하면은 보세요. 그래서 여친으로 검색을 하면 여친 첫 경험, 여친 사귀는 법, 여친 불화, 여친과 관계, 뭐 이렇게 이거 보면 어떤, 남자들이 검색하는 것과 여성들이 검색하는 것좀 다를 것 같죠? 그죠? 다른 것 같죠? 여친 불화, 이런 거 보면은. 남자들이 검색하는 걸알수 있죠? 그죠? 여친이 자꾸? 이런. 여친 첫 경험, 이거 남자들이 검색하는 거겠지, 이거. 남친. 남친으로 검색하면 남친이랑 헤어져서 울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쳐다보는 훈남. 아, 이거는 여성이 검색하는 것 같죠? 그렇죠? 남친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때. 남친이 자꾸, 남친이 자꾸 뭐 이상한 걸 요구하나? 남친과 관계, 남친과 찍은 동영상, 이런 게, 그렇죠? 그다음에 남자친구로 검색하면 남자친구가 만져요. 남자친구, 이런, 여성이 검색하는 거겠죠? 남자친구 감동시키기. 아, 훈훈하죠? 그렇죠? 남자친구가 변했어요, 그죠? 남자친구가 변했어요. 남자의 경우, 그죠? 약 4개월 정도 지나면, 연애 4개월 정도 지나면, 머릿속에서 이제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 그러면 이제 남자의 변심이 좀 시작되려고 하죠. 자,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도파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뭐라 그러지? 그런 성적인 자극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던 거죠. 그렇죠? 여자친구를 검색한 거 보면 여자친구 토막살인 사건. 이거 누구 뭐야? 이거 누가 검색했지? 여자친구 감동시키기. 아, 이거 훈훈한 검색어네요. 그렇죠? 여자친구한테 침 뱉었어요.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그렇죠? 이거 나쁜 놈이네. 그리고 남자들은요, 여러분 약간 그렇죠? 좀 이상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말을 잘못 알아듣죠? 보시면. 여보, 거기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좀 냄비에 삶아줘. 그랬더니 이렇게 반만 깎았다. 이렇게. 반만 깎으라는 건 뭡니까? 이 중에서 반을 하나씩 깎으라는 건 반만 깎으라는 게 이렇게 깎으라는 게 아니죠. 남자란 교육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남자는요, 매뉴얼대로 하는 경향이 여성보다 조금 있어서 그렇죠? 칼 하나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이것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만두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내가 고구마랑 감자 찌고 있는데 그 위에 올려놔. 이렇게 올려놔. 다. 교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남편님 배추절이게 반으로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랐다. 세로로 잘라야 되죠. 아, 답답하죠. 그렇죠? 남자들은요, 대부분 아이랑 같이 두면요, 이런 짓을 합니다. 남자들은. 그렇죠? 아버지라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장난
키위랑 같이 이렇게 이거를 자랑스럽게 찍어서 그렇죠? 인스타에 올리는 게 바로 아버지란 존재들이죠. 그렇죠? 장난치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근데 아버지랑 그러니까 아버지들은요 어머니랑 다르게 아이들을 교육할 때 되게 창의적인 면을 또 되게 많이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들의 그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래서 동요 가사 같은 거 남자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부르지 않고 막 개사해서 해준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같이 장난을 치면서 창의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 남자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또 있긴 한 겁니다. 그쵸?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랑 같이 두거나 하면은 이런 짓을 하죠. 그쵸? 이렇게 아이랑 같이 두면 그쵸? 이렇게 장난치고 그쵸? 그리고 딸아이한테 머리 묶어달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묶어주고요. 그쵸?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자는 그쵸? 아빠 뭐로 머리를 묶어준 거야? 이렇게 그쵸? 다음에 또 애들 탈출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그쵸? 그래서 여성들은요 아주 그냥 사진도 되게 예쁘게 찍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추사랑 그 야노시호 같은 경우 인스타 보면은 그쵸? 이런 거 이렇게 야노시호 인스타그램 보면 이렇게 이건 뭐 예쁘게 추사랑 찍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추성훈 인스타그램 보면요. 그쵸? 추성훈 인스타그램 보면 이런 거 올리고 그쵸? 남자들은요. 그쵸? 이런 거 올리고 그쵸? 이거 야노시호가 아빠 인스타와 엄마 인스타의 차이 없나요? 귀엽죠. 그쵸? 아,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요, 위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쵸? 여성이 이렇게 절차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해서, 뭐지? 잘 닦아가지고, 그쵸? 이렇게, 그, 휴지로 잘, 이렇게 해서, 위생도 신경 쓰고 다 해서 손 잘 닦고 나오는데, 남자는 오줌 싸고 그냥 나오는 게, 이렇게 해서, 그쵸? 남자, 여자는, 남자는 나와가지고, 시계 보겠죠? 왜 안 나오나? 뭐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면서, 그쵸? 근데 이렇게 손을 잘 씻어도, 결국 남자친구랑 손을 잡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재미있는 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션. 미션을 줬어요. 남자, 여자한테. 쇼핑을 하러 가게 해서, 남자는 갭에 가서, 한 벌에 바지를 사와라. 그러면은요, 남성 같은 경우에 평균 6분의 시간, 그리고 33달러. 갭에, 남성 같은 경우 보세요. 갭에 갑니다. 가서, 딱, 사요. 대부분 그리고 남자들은요 그것조차 귀찮아하죠. 시착하는 거 시착 옷 입어보는 것도 싫어하죠. 대충 사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에서 사오라 이렇게 했는데 3시간 26분인데 여러 가지 생 엉뚱한 데만 들르다가 갭에 들르지도 않아요. 그죠? 평균 3시간 26분 876달러.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 이거는 물론 웃자고 만든 짤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 남성과 여성의 쇼핑 시간의 차이가 있냐, 그거를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이 이론. 자, 뭐냐면 바로 진화 심리학인데요.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쇼핑센터의 이 쇼핑, 남녀의 쇼핑 습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중 하나가 이 진화심리학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진화심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현재와 같은 심리 상태를 가진 것이 진화에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이렇게 점점 진화를 해서, 그쵸? 이렇게 지금은 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런, 지금, 그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인간이 진화를 완성한 시기는 여기 보시면 석기시대라는 거예요. 여기 석기시대 여러분 인간은요 석기시대를 무려 200만 년 정도 지내왔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과학시대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정보화 시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뭐 기껴 40-50년 됐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여러분 60년 전만 해도 농경사회였어요. 그렇죠? 농경사회도 몇천 년밖에 안 돼요. 하지만 구석기 시대는 몇백만 년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구석기 시대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심리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구석기 시대는 어떠한 사회였냐? 여러분 무슨 사회였습니까? 바로 이거. 남성은 주로 사냥을 하고 여성은 주로 채집을 하는 사회였다. 수렵 채집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은요. 사냥을 하니까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주로 뭐 공간 지각 능력 같은 거 그렇죠?
왜냐면 사냥을 해야 되니까 동물을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근육이 또 더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힘도 좀 더 써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것을 보면 그렇죠? 어떠한 것을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동물의 흔적을 보면 그 흔적을 추적하는 추리력이라든지 공간 지각 능력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냥감은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사냥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작정 쫓아갑니까? 당연히 목표를 두고 협동으로 사냥을 해야 굉장히 그거죠? 효율이 높아지죠. 사냥 성공 효율이. 그래서 타겟팅을 합니다. 목적 지향적이에요.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지향. 어떠한 사냥감을 정해서 그거를 집요하게 쫓아가는 과정인데 그때 남자들은 서로 이렇게 뭐죠? 협동해서 사냥을 하죠. 그래서 그 협동하는 것이 팀플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성들은 스포츠 같은 거, 팀 스포츠라든지, 그죠? 그런 것을 굉장히 환장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죠? 남성들은. 뭐, 게임 같은 것도 서로 이렇게, 해, 예? 팀을 짜가지고, 그죠? 이렇게 한 거, 일종의 사냥 연습이잖아요. 게임 같은 것도. 예. 근데 여성의 경우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여성은, 채집을 할 때 그 대상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움직이지 않죠. 뭐 솔직히 버섯 딸 때 버섯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버섯이 움직이면 슈퍼마리오죠 그건.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이런 습관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진화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의 이렇게 쇼핑 습관의 차이가 왜 나느냐. 자 다시 보시면 예, 이 그림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남성은요 쇼핑을 할 때 마치 사냥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타겟팅을 한다는 거죠. 그저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 신발을 사고 싶어요. 근데 뭐 나이키 에어조단을 사고 싶다. 근데 갔다 나이키에 에어조단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나옵니다. 나와. 자 그리고 인터넷 다시 찾아서 사든지 아니면 올 때까지 기다리는지 그런다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가서 뭘 사고 싶어서 치마를 사러 갔다. 그래도 뭐 치마 사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둘러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채집하던 때 습관이 남아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진화심리학은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진득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습관이 진화적으로 더 여성한테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쇼핑 환경은 여성한테 최적화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써요.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잡화점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성들이 1층에 와서 1층을 둘러보고 여러 군데를 갈 확률이 높아서 여성 상품들이 많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그리고 2층에는요, 반드시 여성 의류 매장이 있어요. 대부분의 백화점 가서 보십시오. 그럼 왜 그러냐? 여성들이 1층을 둘러보고 2층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남성복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성복 어디 있습니까? 남성복이 2층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남성복은 어디 있습니까? 뭐 5층, 6층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남성들은 왜 그러냐? 그 양복 사러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러. 그러니까 남성은 뭐 양복점 101층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남성들 갔다 가가지고 양복 사러 101층에 가서 사고 갑니다. 그죠? 여성들은 둘러본다는 거죠. 그거를 백화점들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그 심리 차이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2층에 여성 의류 매장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편안한 쇼파가 많아요. 편안한 쇼파. 왜 그럴까요? 그거. 그 누구 여성을 위해서 있는 걸까요? 잘 둘러보라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남편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쇼핑할 때 남편들 방해하지 말고 거기서 쉬고 있어라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마케팅의 남녀 차이에 대한 이런 마케팅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진화심리학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화심리학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진화심리학이 설명하는 또 다른 남녀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진화심리학은요 또 이렇게 비만 같은 경우에도요 현대인의 비만이 많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석기 시대에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원시시대 이런 때 지금 얘기 수렵 채집생활기에는 여러분 먹을 것이 풍성했겠습니까? 풍성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고기가 있을 때 뭐 썩은 고기라도 우연히 만나면 그거를 먹는 사람들 그죠? 먹어가지고 그쵸? 소화시키고 그거를 지방으로 축적해 두는 사람들이 훨씬 생존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칼로리가 적은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맥도날드에 무슨 햄버거 하나에 몇천 킬로칼로리 하잖아요. 그런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배가 고플 때를
그 위에서 대비하고 싶은 그 심리, 그거는 구석기인 그대로 남아있는데, 햄버거는 같이 고칼로리 음식이 나오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구 때문에, 그쵸? 진화적인 심리적 욕구 때문에 계속 밥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게 살이 찐다는 게 비만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쵸? 일리가 있죠. 또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인간은요, 그 거미라든지 뱀을 보면 기겁하잖아요. 이렇게 뭐 본능적으로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헤어드라이 감전사고로 죽는 사람들, 마이크 감전사고 이런 걸로 죽는 사람이 뱀이나 거미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현대 사회에서는 훨씬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이크라든지 이런 거 보고 도망가지 않죠. 그렇죠? 그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수백만 년 동안은 저거였죠. 수백만 년 동안 저기 수렵채집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랜 생활, 몇 천만 년 동안을요, 영장류의 그 원숭이 같은 그런 상태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숭이들한테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이런 독충들 있잖아요. 뱀이라든지 이런 거. 실제적인 위험이었죠. 그러한 데서 몇 천만 년을 인간은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마이크 같은 것은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마이크 같은 거 발명된 지 지금 몇 100년?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마이크를 지금 이거를 한 몇천만 년, 이 시기를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산다면,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런 마이크가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느껴서 진짜 유전적으로 마이크만 보면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마이크 감전사고가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 남녀 차이에 대해서 진화심리학은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면, 진화심리학은 그러니까 무슨 연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성선택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런 거 조류 같은 거 보게 이해해주죠. 보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성적인 진화 이런 것은요, 서로 남녀의 차이가 심리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이 서로에게 매력적인 방향으로 보이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 전략과 성 선택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고 인간은 성적 매력을 진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화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 대표적인 학자가 이런 데이버드 버스 같은 이런 분인데 욕망의 진화 같은 책을 보면 이런 게잘 설명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따르면 남녀의 심리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그러한 원인은 생식 세포의 비대칭성에서 벌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성의 정자 같은 경우,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귀중한 자원입니까? 여성의 난자가 훨씬 귀중한 자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평생 한 400개 정도의 난자밖에 생산을 할수 없어요.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400개밖에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경을 통해서 한 개씩 배출하는데,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자는 무한하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값싼 자원이에요, 사실은 정자는요. 그래서 남성의 공격적인 그런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많은 정자를 더 많이 지금 수정시키기 위해서 남성의 성적 전략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반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굉장히 저기 뭐죠? 그 굉장히 뭐라면 보수적인 성역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배우자를 고르는데 까다롭고 능력을 보고 이런 이유는 여성의 경우 난자가 여성의 몸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부모의 핵심 투자는 여성의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한번 성교를 하고서 사실은 떠나버리면은 그쵸? 그냥 뭐죠? 그냥 뭐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한번 성교하는 것으로 부성을 다한 것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태내에서 임신을 하고 그걸 키워야 되고 또 수유도 하고 양육도 해야 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은 과거에 그 구석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과거에 여성들은 한 번의 성교를 자칫하면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게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를 까다롭게 고르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진화 심리학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자는 자신의 생식 능력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큰 척도로 남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택한다. 그래서
19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 14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약 두 배 정도 경제적 능력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죠. 하지만 요즘에는 사회적 지위가 남성보다 높은 여성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결혼과는 수렵 채집 생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ABCD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해서 진화 심리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게 ABCD 이론이에요.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보면 보십시오. 여기 보면 미혼자들 보면은 여성 고학력일수록 여성 미혼자가 많아요. 대학원 이상 졸업한 분들 같은 경우에. 왜냐면 여성의 경우는,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는요,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 이하에 어떤 육체적 노동을 하는 분들이 남성 그 미혼자들이 많아집니다. 여성은 자신보다 경제적 지위가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원하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이상 졸업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스펙의 분들이라든지 더 높은 경제력, 더 높은 학력 이런 것들은 여자들이 원하지만 그런 남자가 드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자들도 그런 여성은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죠. 자기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역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미혼 남성보다 미혼 여성이 많은 곳은요. 딱 보면 서울 강남 3구였습니다. 3구입니다. 이렇게. 강남 서초 송파 역시 고학력 뭐 부자들 많이 살고 뭐 조금 수입이 많은 분. 미혼 여성보다 미혼 남성이 많이 사는 곳은 대부분 공장지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그렇죠. 실제로 여성 중에서 자기보다 뭐 지위가 낮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결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이거는 뼈아픈 진실이고 뭐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한다고 하면은 부인한다면 그분은 진짜 뭐 거의 뭐 성인급인데 근데 그러한 분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화심리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었습니다. 진화심리학은 성적인 차이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화심리학을 아주 매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진화심리학이 이렇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뿐이지 이것의 신봉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지금 제가 제 입장을 정확하게 여기서 밝혀드리자면 저는 진화심리학의 어떠한 측면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측면은 남녀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자 남녀의 차이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은 생물학적 차이예요. 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XY 염색체로 되어 있고 성호르몬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 라는 거. 그렇죠? 성호르몬도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성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차이, 생물학적 차이 정도밖에 없지. 심리학적 차이는요. 대부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 차이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키의 분포를 보면 평균치에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많죠. 그죠? 그리고 아주 키가 크거나 아주 키가 작거나 하는 사람도 소수 존재하죠. 종 모양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심리도 대부분 평균적으로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소수이지만 굉장히 남성 중에 여성적인 것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여성적인 분들의 중에서 남성적인 부분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쪽 면에서 굉장히 남성적인 분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굉장히 좋아한다든지 그래서 여성적이고 아이를 잘 돌보본다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적인 것을요 하나의 뭉텅이로 보지 말고 그것이 모듈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소수자들 있잖아요. 소수의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분들의 권리는 우리가 완전히 인정해야 되고 똑같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안 그래요? 그럼 키와 똑같은 거예요. 저분이 엄청나게 키가 커. 그래서 그분의 권리를 그렇죠? 무시할 수 없죠. 아주 키가 작은 분이 계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박해할 수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분이 키가 크고 키가 작은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그분들을 차별해야 될 근거가 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성적인 차이는 존재하고 평균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그다음 소수자들이 계시는데 그 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권리는 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바로 저의 입장입니다. 저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서가산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이가 남녀 간의 차이가를 인정하되 그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가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진화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매섭게 비판하는 부분은 뭐냐면 진화심리학은 비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들이 굉장히 과학의 그 근거를 빌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보세요. 지금 ABCD 이론 같은 거는 조금 그럴듯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문화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을 또 완전히 도외시할 수 있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진화심리학도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반대진 거.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지, 연상연하 커플이라든지, 상류층 남자의 결혼 기피 현상 같은 것들. 자신과 반대되는 증거는 진화심리학은 실수 설명을 못 해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죠. 진화심리학. 그리고 그것을 왜 또 그것은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외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이론인데 그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진화심리학에 큰 맹점이 있다라는 거 아셔라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페미니스트 중에서 한 분이 나는 진화심리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이에요. 진화심리학이 이야기하는 이론들은 터무니없는 이분법이고 유치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보이는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젠더의 문제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이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적 실체들이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진화심리학이 수많은 성적 실체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남성, 여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분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요 또 성적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 개인적 체험의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성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것이 이런 진화 엄청난 진화를 통해서 그 오랜 세월의 진화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죠. 개별적인 걸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의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케이스를 진화심리학은 그렇죠? 굉장히 도외시하고 설명을 못하니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윈의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다 이러한 또 이건 과학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비판이기도 합니다. 또 환원주의의 오류가 있다. 그래서 진화심리학은 다윈의 성선택 이론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확언한 다음에 어떤 특정 사례를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은 또 명성을 지닌 진화심리학자들 뭐 데이비드 버스 같은 이런 다 대부분 백인 남성들로서 그죠? 남성 중심의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아주 준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페미니스트 분들이나 이거 다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진화심리학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조금 유치합니다. 진화심리학. 그러니까 좀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저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생각도 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성적인 차이에 대해서 다뤘지만 차별주의자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차이를 그냥 이해함으로써 더 차별을 근절하자라고 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성애과학 성애왕국의 첫 번째 시간 남녀의 차이에 대한 것은 여러분 마치고 앞으로 계속 이제 성적인 어떤 성의 과학, 성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성의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성적인 것들에 대한 그러한 정보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